오늘 화장 되게 진하게 했죠? 옷을 막 입어보면서 영상을 찍으려니까 저 혼자 지금 막 헥헥거리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예전부터 많이들 요청을 주셨던 패션 하울입니다. 계속 저도 이렇게 뭐 살 때마다 예쁜 게 모아지고 모아지면은 그때 합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야지 하다 보면 영상을 결국에는 못 만들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았어요. 오늘은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되게 자주 애용을 했던 브랜드 중 하나는 바로 포에버 21이에요. 저희 집 주변에는 포에버 21이 없어서 온라인 주문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렇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뜯어봅시다. 꼼꼼하게도 싸셨네요. 어디로 뜯어야 되는 거야? 짠! 먼저 이거는 머리띠인데 지금 해보고 싶어요. 이런 폼폼이 머리띠예요. 진짜 귀엽잖아요? 사실 뭐 이걸 쓰고 나갈 일은 없겠지만 그냥 뭔가 기분 전환 삼아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하나에 4,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4,900원이니까 그냥 커피 하나 안 마신다 생각하고 두 잔이네요. 두 개니까. 핑크 낄까요? 블랙도 귀엽긴 하다. 블랙을 낄게요. 핑크. 핑크는 다음에 낄래. 아무튼 처음 산 거는 바로 이 폼폼 헤어밴드. 아, 얘네는 세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되게 기본적인 니트라서 되게 자주 입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똑같은 제품을 두 가지 컬러를 구입을 했는데요. 원래는 26,900원이었는데 지금 14,900원으로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저렴하죠? 저는 이런 약간 기본적인 기본템? 이런 게 구입을 하면 제일 잘 입더라고요. 이런 컬러도 하나 샀어요. 코코아.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아서 정말 제가 딱 제일 잘 입을 만한 그런 니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브이넥이 목도 좀 더 길어 보이고 그리고 약간 더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브이넥을 선호하는데 얘는 진짜 제가 평소에 정말 자주 입을 것 같은 브이넥 니트입니다. 잘 산 것 같아요. 이 컬러도 예쁘다. 그다음 얘는 33,900원이에요. 사실 이 제품이 제가 이번에 주문한 것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거나 아니면 완전 망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컬러는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저는 옷을 살 때 거의 약간 블랙, 화이트 아니면 파스텔, 베이지, 그레이 약간 그런 느낌 컬러들만 거의 구입을 해요. 쨍한 컬러들이 별로 안 어울리거든요. 약간 레드, 막 옐로우, 블루, 그린 이런 건 잘 안 어울려요. 약간 톤 다운된 색깔들 그런 걸 좋아해요. 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인 누드. 디자인은 정말 예쁜데 사실 단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단추가 약간 산티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모프 숄더인데 막 내려가고 전혀 그렇지도 않고 몸에 딱 피트 돼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아. 단추가 조금 산티가 나가지고 아쉬운데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니까 이게 재질이 너무 얇으면은 몸매가 너무 드러나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몸매도 별로 안 예뻐 보이거든요. 정말 몸매가 진짜 마네킹이 아닌 이상. 근데 얘는 어느 정도 두께감도 있고 또 너무 딱 달라붙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너무 불편하지 않은 그런 드레스인 것 같아요. 베이지 스웨터 좀 길어가지고 약간 원피스로 입을 수 있는 니트예요. 그래서 이런 니트 원피스에 이거 하나 입고 뭐 안에 속바지 같은 거 입고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부츠나 뭐 허벅지까지 오는 부츠 같은 거 신으면 그냥 심플하고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고요. 얘도 33,900원이에요. 되게 부들부들해요. 되게 기분 좋은 막 포근한 그런 느낌. 근데 봤더니 제가 몰랐는데 옆에가 이렇게 트여 있어요. 그래서 원피스로는 못 입고 레깅스 같은 것도 엉덩이를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 일반 레깅스를 입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베이지 니트도 구입을 했습니다. 저 너무 숨이 차요. 진짜 왜 이래. 제가 운동 좀 해야겠어요. 요거 조금 움직였다고 지금 좀 숨이 차고 힘들고 그 다음도 약간 이런 누드 핑크 같은 이런 컬러. 얘도 약간 이렇게 긴 니트예요. 저는 겨울에는 이렇게 좀 기모 레깅스 같은 것도 많이 신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가 가려져야지 안에 기모 레깅스 하나만 입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짧은 거보다는 이런 엉덩이가 가려지는 니트를 많이 사는 편이에요. 이거 제 피부톤에 진짜 잘 맞지 않아요? 저는 약간 이런 톤이 진짜 잘 맞아요. 이 컬러 마음에 드네. 얘는 조금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런
목걸이랑 같이 매치를 해도 예쁜 것 같고 원피스로 입기는 너무 짧고 근데 엉덩이는 충분히 가려져가지고 레깅스나 아니면 짧은 반바지 같은 거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번 것들은 다 잘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가 제가 이번에 포에버21에서 주문을 한 거고 그리고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입고 시작한 검정색 니트도 어제 산 거예요. 얘는 H&M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긴 엉덩이를 얘는 살짝 가리는? 그리고 어제 또 산 거는 얘는 진짜로 제가 산 것 중에 가장 잘 입을 것 같아요. 거의 저의 앞으로 교복이 될 것 같은 매일매일 입는 그냥 검정 색깔 점퍼인데 얘도 얘는 이렇게 길어요.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짧은 거 입으면은 너무 다리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긴 잠바를 하나 샀습니다. 진짜 따뜻해요. 진짜 편하고 가볍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은 한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제가 최근에 구입을 한 옷들이고요. 저의 패션 영상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뭐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이라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섬주섬 이렇게 사는 편인데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조금씩 구입을 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보여드리는 영상을 원하시면 밑에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저도 계속 이렇게 뭐 살 때마다 보여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 막 클로징 없이 그냥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면서 끝나가지고 다들 되게 많이 당황하셨더라고요. 편집을 할 때 보니까 엔딩 멘트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엔딩 멘트를 따로 찍기도 뭐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딩 멘트를 할게요. 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진짜 감기가 완전 유행이더라고요. 다들 독감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요 정도의 감기를 그냥 떨어뜨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뭐 아파 누워 말도 못해. 아파서 들어 눕지 않은 게 다행이죠. 진짜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